오늘은 인체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는 단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국은 황국이라 하고 달콤한 맛이 난다 하여 단국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 전역에 자생해 있고 주로 낮은 지대의 산기슭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비스듬히 쓰러지듯 자라게 됩니다. 단국은 산국과 비슷한 시기에 꽃이 피고 혼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분 방법은 꽃의 크기를 보고 구별하시면 되고, 산국은 50원짜리 동전만 하다면 단국은 100원이나 5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그리고 산국은 한 가지에 여러 송이가 뭉쳐서 피고, 단국은 한 가지에 3~5개 정도의 꽃송이가 달리게 됩니다. 단국과 산국은 앞전에 비교 영상을 자세히 올렸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국 약재명은 고이와 야국, 야국화, 단국화로 불리웁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매우며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심폐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해열작용이 있어 감기와 천식, 고혈압, 당뇨 등에 처방됩니다. 약리실험에서는 심혈관계통 작용과 해독작용, 혈소판응집 기능의 영향, 세포탐식 기능 증강, 항병원 미생물 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골반염과 유행성 이하선염, 자궁내막 및 자궁경부염의 유효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주위의 임파선결핵과 만성장염, 인후염, 폐렴, 급성이질에도 현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에서 구기자와 감국의 안과질환에 대한 연구 내용에서 시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구기자는 신경보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감국은 항염증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기자는 황반이나 신경안과 질환에 적합하였고, 감국은 각막이나 결막질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안과질환으로 눈에 대한 시신경보호와 항염증, 황반변성, 각막질환, 결막질환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각종 안과질환에는 건조된 구기자 열매와 감국전초를 각 5g의 대추를 넣고 물 1리터를 부으면 됩니다. 다음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성균형을 조절해서 골다공증 예방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에서 감국 추출물은 최대 122% 세포 성장을 나타내었고, 조골세포의 증식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조골세포 분화는 9에서 18일 사이에 무기화 작용이 증가해서 18일째에 최대에 이르렀으며, 대조군에 비해서는 약 1.6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조골세포란 노화된 뼈에서 경고를 만들거나 뼈의 신생에 관여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즉 뼈에 손상이 생기면 조골세포가 왕성해져서 손상을 치유하면서 뼈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파골세포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국 추출물은 뼈의 신생을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물성 에스트로젠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유의성 있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서는 감국과 하고초 갈근약 치맥이 비만인 쥐의 지질 강화와 항산화 효과로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조직 질량과 지방질 과산화물을 억제하고 항산화 시스템을 증가시킴을 알 수가 있어 비만과 고지혈증에 매우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감국은 통풍 억제와 인체에 미치는 실험 내용이 많이 밝혀져 있어 매우 좋은 약재임에는 틀림없으니 잘 활용해 쓰셨음 합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깨끗한 장소에 가서 채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10에서 11월에 개화된 봉우리나 꽃을 따서 쓰면 됩니다. 채취한 꽃은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채바구니에 담아 골고루 널어서 햇볕에 3-5일 정도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많은 양을 채취한 경우에는 찜솥에 한번 덮금을 해서 사용하면 좀 더 쓴맛이 줄어들어 순하게 먹을 수가 있고, 살균 효과로 오래 보관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로 마실 때는 뜨거운 물 한 잔에 꽃 3-5송이 정도를 찻잔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낸 후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액이 모두 빠질 때까지 두세 번 더 물을 첨가하여 우려 마실 수가 있으며 두 번째의 맛이 더 좋습니다. 감국은 전초보다 꽃의 독성이 더 약한 편이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부작용은 없습니다. 물론 과다 복용 시의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나 심전도 변화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찬 성질의 약재이므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에 나누어 아주 소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